작가님과 시청자님들과 저의 시간입니다. 오늘 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진짜 바쁘시던데요. 엄청 종횡무진. 여의도도 가 계시고. 아, 예. 아,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예. 일단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들려오는 AI 버블 붕괴 경고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예. 일단 이제 그 최근 좀 있었던 거. 그 한국 증시가 이제 글로벌 꼴찌가 됐다 하는 이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주요국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그 꼴찌에서 이제 뒤에서 2등한 주식이 이제 그 코스닥이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코스닥이 19위 전 세계 주요 20개 증시 중에서 19위를 기록했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오른쪽에 이제 PR 뭐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뭐랄까 좀 넘어가시고요. 예. 긴 얘기는 아니니까. 네. 예, 그렇고.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자꾸 이제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제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산업의 잘못이다라는 쪽으로 자꾸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거는 여의도의 잘못이다. 라고 느낀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지수업 이전에 실내업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과점 불남리 이하 부정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갖고 리포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언론 기사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감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네. 이제 좀 그거를 좀 방관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네. 잃게 되니까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국민연금 자전거래 의혹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하셨죠. 예, 네. 예. 이번 주 제가 화요일에 네. 그 에코프로비엠 자전거래 의혹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증권사를 고발장을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네, 결국 가셨군요. 예. 그때 예고해 주신 대로. 국민연금은 워낙 이게 이제 국민 전체에 다 노후가 걸려 있는 이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총대를 맸고요. 네. 아마 조사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여의도 쪽에서 이제 그 자산운용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다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좀 그동안 좀 만연해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지금 운영력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국민연금 운영력 같이 이제 뭐 천조나 되는 국민의 큰 돈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제 연봉 한 수십억씩 받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개 이제 투자 전문가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이제 뭐 준 공무원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많이 못 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예, 공무원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평균 연봉의 대략 한 절반 정도를 그분들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엄청난 큰 돈을 굴리니까. 아니, 그 내가 이렇게 큰 돈을 굴려갖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대우를 이것밖에 안 해주면, 그러면 사람 마음이 이제 당연히 뭔가 다른 이제 반대급부를 좀 이제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여의도 쪽 이런 운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이제 결탁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지금 사실 만들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 어쨌든 간에 뭐 이게 국민들의 이제 이 노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이 건뿐만 아니고 좀 대대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이제 제도 개혁이나 뭐 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 장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게 이제 그 연기금 거래 비중을 이제 풍성한 우공 세상이라는 분이 이제 한번 이제 엑셀을 받아갖고 다운받아갖고 한번 이제 자기가 한번 돌려봤대요. 이제 얼마나 진짜 차이가 나는지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23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돌려보니까 그 기간들 중에서 연기금 거래량이 대략 한 평균 한 5에서 한 6% 정도 에코프로비엠 이제 거래량 중에서 였던 게 5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그 기간들 중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3%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한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 예, 10배 정도 진짜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의혹이 명확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이제 뭐 검찰이든 뭐 검찰이나 경찰 안 하면은 이제 국회에서 해도 되고 감사원에서 해도 되고 금감원에서 해도 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제 국가기관은 많고 이제 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이 문제는 끝까지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할 이제 그럴 생각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엑셀로 만든 표예요. 엑셀로 만들어서 예. 이제 쭉 보니까 이 5월 30일 이전에는 이제 전체 거래량 중에서 이제 그 밑에입니다. 밑에 에이. 있는 거 예 밑에 노란색 칠해놓은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전체 거래량 중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였고요. 네. 기간 중에 오른쪽 밑에 맨 오른쪽 하단에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기간 거래량 중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1%다가 쭉, 그 다음에 5월 30일 이후에 갑자기 막 늘어나요. 막 늘어나다가 중간에 이제 노란색 바치를 놓은 부분에 거래가 확 줄은 날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거래가. 네. 이날이 언제냐면은 이제 6월 말에 국민연금이 이 기관들 이제 그 실적을 평가해갖고 이제 기관들 돈을 일단 빼서 더 잘하는 데 주고 못하는 데는 빼고 하는 그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 이틀 동안에 국민연금이 거래가 없었다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노란색, 중간 노란색 바가 있는 게 그겁니다. 예. 그래야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또 막 이제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상단 위쪽에, 그러니까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전체 거래량 중에서 이제 15.8%. 기간 거래량 중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3%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 이상한 거, 이 이제 의혹에 관해, 의구심에, 국민적인 의구심에 관해서 해답을 줘야 될 의무가 첫 번째는 이제 뭐 검찰, 경찰에 제가 그 고발장을 제출했으니까 이제 검찰, 경찰이 해야 될 일이고, 금감원이 해야 될 일이고,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도 이제 이 에코프로비엔 관련해서 말씀 연기금 물량 얘기해 주셨을 때 저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확연히 조금 차이 나는 게 조금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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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이제 뭐 해도 안 걸리니까 만연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의혹이 있다면 확실히 예. 좀 짚어보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국민들은 이제 합리적인 질문을 할 의무와 이제 권리가 있고요. 네. 이제 공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국민들의 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본격적으로 AI 예. 얘기 해보면 좋겠어요, 작가님. 예, 예, 예. 그 기술주 무너지니까 미국 증시 깨지고. 제가 자꾸 어제부터 깨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 예, 빠지고 예. 그리고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까지도 뭔가 투심 부분에서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것 같고 되게 우려되더라고요. 근데 뭐 AI 붐, 말씀하셨던 뭐 AI 버블 예, 예. 이런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모양새인가 봐요. 예, 예,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부터 이제 이 얘기가 올해 한 초부터 계속 사실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최근에 그게 좀 뭐랄까 좀 확산되면서 이제 네. 좀 주가가 좀 붕괴하는 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요게 이제 그 빅테크 실적 우려에 나스닥 급락 AI 붐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는 네. 이제 제아의 기사에서 보면은 그 나스닥이 이제 3.65% 24일 날 이제 떨어졌다는 거고 엔비디아가 6.8, 브로드컴이 7.6%, AMD가 6%, 그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5.6, 3.6% 정도 내렸다는 거고요. 테슬라가 12.33% 하락했고 네. 이게 이제 AI 열풍 과열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엔비디아 PR이 36배, 애플과 MS도 각각 30배 이상으로 S&P 500 평균치인 21배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오바예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36배, 30배는 높은 건 아닙니다. 이제 그 한 뭐랄까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PR이 이제 100배, 200배도 수두룩했었고 예. 아예 PR 계산 안 되는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네. 30배 정도 거래되는 걸 갖고 이거를 이제 거품이 과하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것들이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치고 이제 이익이 좀 급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PR이 높은 것 때문에 지금 거품은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네.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AI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일부가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기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해서 약간의 AI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은 계속 이제 AI 관련된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 투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 매출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네. 이 문제 제기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거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그 SK 최태원 회장하고 이제 네이버의 이제 최수연 그 이 CEO 대표께서 네. 제주도에서 대항상의 제주 포럼이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AI 쪽 얘기를 같이 하셨는데 AI면 지금 한국에서는 대표가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네이버니까. 요게 이제 그 사진이고요. 이때 이제 지금 그 최태원 회장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상당히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 장 네. 한번 보여주시면. 먼저 이제 짧은 미래 안에 엔비디아의 아성이 부서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엔비디아 칩뿐만 아니고 그 칩하고 동반 칩이 이제 돌아가는 그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저기 진입 장벽을 다른 애들이 뛰어넘기가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거라는 이제 지적이시고 그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아직 AI로 돈을 버는 모델이 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세상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그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그 최근에 책 냈던 이제 거기서 적어 놓은 내용하고도 같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최태원 회장은 대 AI 시대에 SK 그룹의 역할을 곡괭이를 만드는 기업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AI라는 금을 캐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데 SK 그룹은 이 금을 잘 캘 수 있도록 곡괭이와 같은 장비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기본 전략은 이들이 계속 금을 캘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할 때 옛날에 이제 보면은 그 리바이스 같은 청바지 만들고 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돈을 벌었다. 이제 광부들은 금을 별로 못 캐갖고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AI 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네.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지금 이제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곡괭이를 계속해서 잘 팔기 위해서는 그 곡괭이를 상한 광부들이 결국은 금을 캐내야 되는데 얘들이 계속 못 캐내고 있다. 앞으로 캐낼 수 있겠냐 하는 거에 대한 지금 회의감이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게 이제 테크 인사이드에서 나온 생성형 AI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다. 월가 회의론에 실체하면서 이게 7월 20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하고 뭐 SK 하이닉스 폭락하기 전에 이미 나온 기사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핵심 내용이 여기 요번에 이제 되게 그 이 촉발한 이제 하나의 보고서가 이 세카이어 캐피탈의 데이비드 칸이라는 분이 이제 이 AI에 대해서 거품론을 제기한 그 보고서를 이제 내신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 이번에 그 촉발하는 좀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길래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세상에 이제 인공 일반 지능 AGI가 곧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빨리 부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대해서 이제 경고했다는 겁니다. 매출이라는 앵글로 생성형 AI 세계를 바라보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숫자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AI 관련 매출에서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갖는 비중이 여전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 메타, 텐센트, 테슬라 등 다 합쳐봐야 지금 연간 매출은 50억에서 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2024년 인프라 투자는 5천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해서 뭐 한 500조 원, 뭐 600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거는 대략 한 10조 원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500조 투자해서 10조 원 이익이 나는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의문을 이 그 세카이어 캐피탈이 되게 큰 이제 그 저기 헤지펀드 운용사예요. 네.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 진짜 그런가 하고 이게 휩쓸린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예. 저분이 아마 저 얘기하기 전에 AI 쪽 주식 공매도 쳐놓고 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그런 게 되게 흔하거든요.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사항이 이제 생성형 AI를 전사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다수 기업들이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하고도 이제 무관치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이 안 된다. 이게 AI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돈은 얼마나 언제 될 거냐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런 지적이 여의도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AI 대박이다, AI 혁명이다, AI 혁명이니까 이제 뭐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관련주를 열심히 사지 않는 얘기, SK 하이닉스를 열심히 사지 않는 얘기만 했지 이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일단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월가의 경고 이런 이제 이런 자료들 이런 신문에서 나온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 이 원문들은 사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애널리스트들은 더 빨리 접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해봤지만 그 증권사에는 이런 이제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외신 같은 것도 쉽게 빨리 받아서 보다 빨리 접해갖고 이제 다 있어요. 다 뭐 그 애널리스트 정도 되면 영어는 기본 다 되고 영어 안 되면은 이제 요새는 그 팝하고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소식들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도움이 얘기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정 그 왁구를 짜놓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밀어야 될 주식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관련돼서 해외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선택해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AI 버블 같은 경우도 이 관련된 얘기는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의도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다는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런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에서 한미반도체 지금 안 사면 후에 목표가 30만 원. 이게 아까 7월 20일 날 그 이제 말씀드린 AI 버블 나오는 그 무렵에 나온 리포트예요. 네. 이거 나왔을 때가 7월 16일. 그 예. 이때가 이제 157,900원일 때 종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리포트 나오고, 그 다음날 주가가 막 올랐단 말입니다. 장중 최고가가 167,000원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AI 버블론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예. 차라리 유튜브 본다 신뢰 잃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여기 분명히 나오지만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를 내놓고선 정작 기관은 숏을 친다 하는 이런 의심을 이런 리포트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증권사 특히 애널리스트에 대한 이제 신뢰가 많이 이제 약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시간 대충 예. 네, 아직 우리 저희 한 5분 정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다행이죠, 작가님. 예. 빨리 하겠습니다. 네. 예. 요 얘기를 이제 제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얘기를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책 낸 거기에 5장에 이제 사야 할 주식, 팔아야 할 주식 요 내용에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AI 쪽 관련해갖고 이거는 뭐 지금 서점에 많이 나와 있고요. 아마 도서관에도 일부 있을 테니까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5장만 쭉 보시면은 대략 한 30분 정도면 다 읽으실 거예요. 네. 훨씬 이제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뭐랄까 하나의 예시로 넣은 게 이제 아마존입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아마존 차트인데 아마존의 장기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이 아마존에 처음에 $1,000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이제 닷컴 버블 시절에 이제 5만 달러까지 50배가 한번 올랐고요. 네. 올랐다가 그게 이제 $2,000까지 다시 떨어져 95%가 하락해요. 하락하고 하락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게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500배가 났다. 해서 이제 $1,000가 2017년이 되면은 5만 달러가 됐다는 거고요. 예. 50만 달러가 됐다는 거. 지금 한 100만 달러 넘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왜 그랬냐는 거죠. 닷컴 버블 시절에는 아마존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이익을 많이 낼 거다는 기대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아 이거 이익이 안 나는구나. 이거 우리가 너무 좀 오버해서 미래 이익을 빨리 땡겨왔구나 해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제 95%까지 떨어졌었는데 떨어졌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이게 완전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모바일 혁명이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 갖고 이제 물건을 막 사게 아마존을 접속해서 물건을 막 사게 되니까 이익이 증가해서 결국 다시 500배로 올라간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피델리티 자료인데 2000년부터 이제 쭉 보면 그러니까 장기 시계열로 보면 이게 주가가 막 여기 보시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업이 EPS의 증가에 수렴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이익이 함수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올라갈까 말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그 지금 AI 쪽 관련돼서 계속 나온 얘기가 이제 이게 과연 이익으로 연결되냐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마존이 이제 2000년 무렵에 그 크게 한번 하락했던 이제 그 무렵을 이제 연상하게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돈을 쏟는데 돈 못 벌고 있는 그런 이유를 결국에 지금 AI 회의론에 대한 근거로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지난 한 2020년부터 해서 한 2023년까지 한 대략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이거를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시듯이 에코프로비엠이 오른 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매출액이 8,547억 하던 회사가 23년에 7조 3천억,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 정도 매출이 는 거잖아요. 네. 10배 매출이 늘어서 따라서 10배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그래서 10배 주가가 오른 겁니다. 심플한 거고요.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아마 2030년 정도 가면 지금 가격까지에서 다시 한 10배 정도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2030년 되면 에코프로비엠 매출이 한 10배 정도 늘 것 같습니다. 차량이 10배, 전기차 보급,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보다는 한 10배 정도 늘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 이익의 그 함수에 따라서 주가 움직일 거라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플한 겁니다.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생산 공장에 계속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증설하다가 중간에 이제 전기차 캐짐을 맞아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제 미시간주 랜싱에 지금 건설 예정으로 있다 얼티엄 셀즈 303 공장에 이제 지금 공사를 잠깐 중단한다는 거잖아요. 잠깐 중단했다가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재개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뭐 갖고 시비를 거는 거는 조금 좀 거시기 하고요. 다음 넘기시면.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2015년에 영국 BBC에서 나온 자료인데, AI가 등장해서 앞으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직종 15개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이제 그 저기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도 갖고 이제 그때 AI가 이겼을 때 그 책에 이제 특히 청소년용 책으로 막 됐던 게 앞으로 미래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거 직업 선택하면 안 되는 거 AI한테 대체돼 갖고 위협받듯이 그런 거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되게 유행이었는데 영국 BBC도 마찬가지였다는 거고요. 1등부터 15등까지 보면은 이제 텔레마케터, 컴퓨터 임용요원, 법률비서, 격리, 분류업무, 경품 뭐 쭉쭉 있는데, 회계사, 보험원, 은행원, 뭐 지역공무원, 도산사까지 쭉쭉 있는데, 이 15개 업종 중에서 지난 9년 동안, 지금 2015년 자료니까요. 지금 9년 동안 사라진 직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줄어드는 직업도 없어요. AI가 저 15개 중에서 대체하고 있는 직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9년 동안 이게 이제 진척이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9년이 더 준다고 해서 그게 진척이 있다라고 100% 확신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기시면 이게 좀 핵심적인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좀 철학적인 얘기가 될 텐데, 왜 AI는 인간의 두뇌를 넘어설 수 없는가? 창의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낯설음에 대한 대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낯설은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인간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오는 지식을 갖고 변형하고 활용해서 그 낯선 환경에 대응을 하는데, 이 AI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학습된 대로만 활동하지 거기서 약간만 좀 벗어나도 낯선 환경이 주어지면은 대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AI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 장에 보시면은 헤엄치는 연어 사진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제 그림만이 그려주잖아요. AI 보고 이제 뭐 그려달라 그러면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엄치는 연어를 그려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연어 살코기를 저렇게 물에 띄웠다는 겁니다. 아하, 강물에 연어 살코기가 저렇게 띄게. 저게 한계라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거는 뭐 그림이니까 아마 그림 좀 황당하면 어때?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야 이 자율주행 같은 쪽으로 이제 인간의 그 생명하고 연결된 분야로 오면은 되게 이제 위험도가 커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18년 3월 기사인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년 전 기사입니다.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어요. 이때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다, 안 된다는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갑자기 나온 상황이어서 자율주행 차량이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해서 박아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저 앞에 있는데 저기를 굳이 안 건너고 그 앞에 차도를 지나다가 자율주행차하고 부딪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2018년 얘기고요.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6년이 지났잖아요. 예. 6년 동안 아이고 뭐 자율주행 뭐 옛날에는 그랬다고 쳐도 이제 계속 투자하고 이제 자율주행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면은 자율주행의 저기 AI의 실력이 늘어갖고 이제 앞으로는 괜찮아지지 않겠나 인간을 뛰어넘지 않겠나 하는데 6년이 지났는데도 과거 2018년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계속 재현되면서 극복이 도대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M이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테슬라에서 계속 로보택시 얘기 나오고 있는데 8월 8일 날 내놓기로 했던 로보택시를 아, 안 되겠다. 10월 달에 내놓겠다. 이게 두 달 연기했다는 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오늘 미국에서 들려오는 AI 버블에 대한 붕괴 경고라는 내용을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글쎄요, AI가 분명히 우리 산업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뭔가 다르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투자할 때 있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만의 관점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순혁 작가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